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큐TV입니다. 오늘 새벽 디아블로 이모탈의 새 소식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이모탈의 사전 등록 이벤트와 예상 출시일, 그리고 이번 이모탈에서 새롭게 도입될 꾸미기 시스템과 디아블로 시리즈 최초로 도입되는 직업 변경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새벽 디아블로 이모탈의 iOS 버전 사전 주문이 오픈되었는데요. 현재 앱스토어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전 등록 페이지에서 제법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했으니 바로 이모탈의 출시 예정일인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22년 6월 30일로 나와있긴 한데 예전 레저렉션 때도 처음엔 2021년 12월 출시 예정이라고 해두긴 했었지만 이후 실제 출시일은 보다 빠른 9월 24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림잡아 맥시멈을 잡아놓은 일정이라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4월 중순부터는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의 2.4 업데이트와 레더 1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확실히 중복되는 유저풀을 생각해서 레더 시작 후 어느 정도 열기가 가라앉는 시기를 고려해보자면 충분히 6월 출시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 소식에선 이모탈의 꾸미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를 커스텀할 수 있는 꾸미기 아이템은 캐릭터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적인 스킨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며 각 직업마다 다양한 컨셉의 세트 아이템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선 자체 애니메이션을 포함하는 세트도 있다고 하며 일반적인 캐릭터의 외형을 완전히 변형시켜버리는 특수한 세트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꾸미기 세트는 보통 배틀패스 상품에 포함하여 매달 새로운 컨셉의 세트 스킨, 그리고 차원문과 초상화 스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잿빛 구원의 유령 세트가 그 첫 번째 세트가 될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밖에도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구할 수 있는 성역의 배경과 관련된 컨셉의 스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며 불멸단 진영의 경우 집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꾸미기 세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전 등록 이벤트로 전 세계의 사전 예약이 3천만 건 이상 등록 시 다음과 같은 호라드림 테마에 살아있는 유산 꾸미기 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iOS의 경우 오늘 새벽부터 사전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안드로이드의 경우 이미 한참 전부터 사전 등록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건이 달성되더라도 실제로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는 게임 출시 후 30일 내에 튜토리얼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강력한 외형 변화 수단이 공개되었으니 바로 전설 보석 공명 시스템입니다. 현재 이모탈에선 외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장비 6개의 전설 보석을 꽂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전설 보석을 강화시켜 공명 수치라는 것을 높이면 다음과 같이 장비의 외형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예시 원화이며 여기에 단일 무기의 변화 컨셉도 있는 걸로 봐선 6개의 각 개체마다 부위별로 이러한 외형 변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지난번 베타 테스트 당시 이모탈 기본 과금 요소가 상당히 순한 맛으로 공개되어서 과연 뭘로 장사를 하려나 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러한 외형 변화나 스킨을 각 잡고 준비해서 이걸로 장사를 하려는 계획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스킨부터 배틀패스 상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설 보석 강화 역시 어느 정도 과금의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진짜 부위별로 외형이 바뀌는 시스템에 퀄리티만 기가 막히게 잘 뽑아준다면 정말로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공명 수치를 최대로 올리면 날개 역시 발현된다고 하니 날개는 못 참는 분들이라면 아마 전설 보석은 무조건 끝까지 강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아직 충격적인 시스템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 바로 디아블로 시리즈 최초로 도입되는 직업 변경 시스템인데요. 이들은 부캐 육성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플레이어는 서부 원정지에서 캐릭터의 직업과 외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정복자 레벨의 진행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장착 중인 아이템은 새로운 직업에 맞는 아이템으로 교체된다고 하며 이전에 착용했던 아이템과 보석은 그대로 보관함에 유지되고 만약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간다면 이전의 장비를 그대로 다시 착용할 수 있다고 해요. 추가로 직업 변경 시 호라드림의 그릇이나 지옥 성물함 등 부가 콘텐츠의 진행도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파격적인 시스템이 게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하며 직업을 자주 변경하는 플레이어와 하나의 클래스만 파는 유저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등 이와 관련된 여러 밸런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공지에선 이 직업 변경의 비용이나 조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확실히 다음 소식에서 이게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이 직업 변경 시스템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시스템은 출시 때는 바로 적용되지 않고 출시 이후 추가 패치에서 적용될 요소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것으로 이번 이모탈의 새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지난번 소식에서도 느꼈지만 현재 아무리 이모탈이 출시 임박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지는 않은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출시 직전까지도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이 변경되고 또 더 추가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식 출시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섣부르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예약과 함께 호라드림 스킨을 획득하세요. 뀨.